이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1910년부터 1945년, 35년간 다른 나라의 식민지.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1인당 국민소득 $50.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 35년간 일본의 식민지에, 남북 간 이념 대립에, 이제는 전쟁까지 하는 이 나라가 제 발로 서기를 바라느니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바라겠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가나 $100, 필리핀 $200. 이 나라의 국민소득 $67. 이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나라는 1950년 이후 반세기 만에 국민소득 380배, GDP 750배로 성장시킨 세계 유일한 나라.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1961년 OECD 출범 이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 2019년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로서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30,000, 인구 5천만 이상만 가입되는 3050 클럽 가입. 1950년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2023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세계 2차 대전 후 독립한 80여 개 나라 중에서 유럽연합 수준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 서구 선진국이 300여 년 걸쳐 이룩한 성취를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 이 나라의 발전상 미국,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스리랑카 등 전 세계 교과서 수록. 이 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했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 나라는 고도의 산업국가이자 경제대국이며 최첨단 스마트폰, 디지털 TV, 자동차, 대형 선박을 수출한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였던 이 나라가 오늘날 부유한 국가가 된 것은 경이적이다. 이 나라는 한국전쟁 발발 후 반세기 만에 괄목할 만한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이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아시아 대표는 이제 중국, 일본이 아닌 이 나라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의 방송 언론에 이 나라의 대중문화 스타들 표지 모델로 등장. 2023년 이 나라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세계인 1억 7천만 명.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나라의 재외동포 750만 명. 이 나라 무예 수련인 전 세계 1억 명. 유엔 회원국 193개국보다 더 많은 210개국에서 이 나라 무예연맹에 가입. 100년 전 제국주의 침략, 식민지, 전쟁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나라. 5000년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 속에서 21세기 문화강국을 꽃피운 나라. 2007년 세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금융투자기관 골드만삭스는 이 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007년도 이 나라의 경제규모는 국내 총생산 $8,140억으로 세계 11위이지만 2025년에 가면 9대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더 나아가 2050년에는 1인당 GDP가 $81,000를 기록하고 일본과 독일을 따돌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이다. 21세기 이 나라의 꿈. 아시아의 중심, 동북아의 관문.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꿈과 우정을 나누는 나라.
이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